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39번째 패턴을 살펴볼게요. 자, 오늘은 그 유명한 이 비투용법을 살펴봅니다. 이 비투용법은 이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주격 보어로 쓰인 바로 명사적 용법의 투부정사가 아니라 이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쓰임으로써 마치 조동사처럼 그렇게 사용되는 표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투부정사는요, 이 5가지 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정, 그리고 의무, 그쵸? 운명, 그리고 의도, 그리고 가능이 있습니다. 먼저 이 예정은 뭐뭐 할 예정이다 라고 해석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뭐 비고잉 투 같은 거랑 거의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고잉 투는 뭐뭐 할 예정이다 라고 해서 미래의 의미 말고도 사용이 되죠. 그리고 의무. 의무는 어떻게 해석이 돼요? 뭐뭐 해야 한다가 되겠죠? have to 같은 거, 그죠? have to나 must 같은 느낌으로 사용이 되고, 운명은요, 뭐뭐 할 운명이다 해서, 뭐, be doomed to, 그쵸? be doomed to 부정사 같은 거라던가, 그쵸? 아니면은 뭐, be destined to 부정사, 그쵸? be destined to 부정사와 같은 의미와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의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if절과 함께 쓰이는데 이때는 이제 intend to 부정사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은 can이죠. 예, can. 그래서 이 비투 용법이 비동사와 to 부정사가 만나서 이러한 조동사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 하나씩 한번 기초적인 문장들을 살펴보시면 he is still alive here tomorrow afternoon이죠. 예, 약간 미래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예정의 의미겠죠. 그쵸? 내일 오후가 되겠죠. 내일 오후 여기에 그가 도착할 예정이다가 되겠습니다. 그쵸? 예. 물론 이거를 의무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또는 뭐 운명이나 의도나 가능도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뭐뭐 할 예정이다가 가장 매끄럽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각 문맥마다, 그쵸? 의미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번도 보시면은 you are to start at once죠. at once는 즉시죠. 즉시 너가 시작할 예정이다 보다는 너가 즉시 시작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게좀더 매끄럽죠. 그래서 이때 비투부정사는 의무로 해석을 하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3번에 보시면은 nothing good이죠. 좋은 어떤 것도 to is to be had죠. 예, 가져질 수 없다. 그쵸? 예, 좋은 어떤 것도 가져질 수 없다. 뭐가 없이는? 노력이 없이는. 이때는 뭐뭐 할수 없다라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가능이 되겠죠. 가능. 주로 이 비투 용법 중에서 가능으로 쓰일 때는 be to be PP. 이렇게 수동태로 쓰이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한 어떤 것도 노력이 없이는 가져질 수 없다. 획득될 수 없다. 그쵸? 한국말로는 좀더 매끄럽게 좋은 어떤 것도 노력이 없이는 가질 수 없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요. 그 소년이 was to lose his mother이에요. 그의 엄마를 잃어버린 거죠. 이른 나이에. 그쵸? 예, 이거는 뭘까요? 그 소년이 어린 나이에 그의 어머니를 잃어버렸던 어떤 운명을, 그쵸?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 4번입니다. 4번은, 자, 그 소년이 was to lose his mother이죠? at an early age인데, 이른 나이에, 그쵸? 어린 나이에 뭐 했다는 거예요? 어려서 그 소년이 그의 엄마를, 여의었을 운명이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이때는 운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에는요, 자, my daughter, 그, 내 딸이 다음 달에 결혼할 예정이다 정도가 되겠죠. 자, 6번에 어린이들은 그들의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의무로 볼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우리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7번 보시면은
자, 그가 is to be congratulated죠. 네, congratulated는 축하하다인데 축하를 받는 거죠, 이거는. 자, 뭐 때문에요? 그의 brilliant, 아주 훌륭하고 멋진 discovery, 발견으로 인해서, 그쵸? 뭐 발견 때문에 그는 축하받아야 한다가 되겠죠. 그쵸? 이때도 의무가 되겠네요. 자, 어떤 별도 was to be seen, 보일 수가 없다가 되겠죠. 어떤 별도 하나도 보일 수 없다. 즉, 볼수 없었단 얘기죠. 이때는 가능의 의미가 되겠죠. 뭐할수 있다. 자, 이 표절과 쓰이는 비트용법은 제가 말했죠. 예, intend to 부정사라고 의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너가 성공하려면 you must work hard. 열심히 일해야 한다. 자, 그 날이 왔죠. 근데 어떤 날이에요? The day와 이 day가 동격입니다. 지금 여러분. 예, 이게 동격이에요. 자, 근데 어떤 날이냐? 그 날을 또 뒤에서 설명해 주죠. Which was to decide the fate of the empire. 제국의 운명을 결정할 운명인 그 날이 바로 왔다라고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1번입니다. That fellow죠. 예, fellow는 동료나 친구죠. 자, 그 동료나 친구가 is to blame. 비난해야 한다입니까, 이게? 여러분, 요 표현은요, 제가 좀 별표를 칠게요. 원래 blame이라는 동사 자체가 얘가 타동사예요. 타동사. 타동사는 뒤에 여러분 목적어가 있어야 되냐?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그쵸? 예, 그래서 그 친구가 누군가를 비난해야 한다. 요렇게 이제 볼수 있는데, 근데 목적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은요, 주어가 나오고 뒤에 비동사 다음에 to be blame이 나오게 되면, 그쵸? 이거는요, 이 to blame은요, to be blamed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예.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동사 다음에 쓰인 이 to 부정사에서 동사가 blame이 된다면 수동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즉그 친구는 어떻게 돼야 돼요? 비난을 받아야 한다. 그쵸?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그다음 내용 지금까지 배웠던 비투용법을 우리가 좀긴 문장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it was understood that이죠. 예, that 이하가 이해되어졌다죠. 자, 그런데 보시면은 이 대절이 하나, 둘, 그리고 좀 밑에 보니까 세 개의 대절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세미콜론을 통해서. 자, 이세 개의 대절이 이해되어졌대요. 그쵸? 자, 첫 번째 대절부터 해석을 해보시면, 자, 내가 데려가졌죠. 어디로? Into my uncle's family죠. 예, 내 삼촌의 가족의 그 집이겠죠. 그 속으로 데려가졌다는 것. 그쵸? 예, 데려가 져야 한다는 것. 뭐, 그런 식으로 볼수 있게. 그것이 이해되어졌고. 두 번째는, 그가 또 주는 거죠. 나에게 뭘 줘요? 어떤 어드밴티지, 이점이나 장점을 주죠. 어떤 것에 대한 이점이나 장점입니까? The common school인데, common school은 이제 미국의 공립초등학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립초등학교의 이점을 나에게 줘야 한다는 것. 그쵸? 예, 줘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I was to work. 내가 일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 누구를 위해서? 바로 삼촌이죠. 자, 어디에서? Upon the farm. 바로 농장이죠. 언제까지? Until I was 21. 21살 때까지 농장에서 그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it was understood이에요. 이해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되셨죠? 예, 뭐 거의 의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이때 비트용법은. 자, 2번 가겠습니다. 2번에. No one of his day. 그쵸? 자, 그 시대의 어떤 사람도, 그쵸? 그의 시대에, 그의 날에 어떤 사람도, 동사가 for, see의 과거형 for, so죠? 여러분, for 다음에 이 see가 나오는 건데, 이게 뭘까요? 예견하다죠. 예견하다. 이 견은 볼견자죠? 예, for은 이제, 이게 접두어로서 미리라는 뜻이죠. 미리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뭐라고 해석할까요? foretell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예언하다가 되겠죠? 왜냐면은 tell이 말하다니까. 아시겠죠? 이거랑 완전 동의어가 바로 predict죠. 예, dict 말하다고, pred 또이 미리라는 어근이니까. 그리고 또이 anticipate가 있죠? anticipate. 자, 이것도 뭔가를 좀 미래를
예상하고 바라보는 거고, look forward to 부정사는 이제 뭔가를 학수 고대하다죠. look forward to 부정사가 아니라 to ing죠. 예, 이런 표현까지도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아무튼 그의 날에 어떤 사람도 더 분명하게 미래의 위험을, 그쵸, 예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 미래의 예견은 뭡니까? 뒤에서 꾸며주죠. To which America would be exposed죠. 바로 미국이 노출된 그러한 미래의 위험이죠. 이것을 더 분명하게 예견하는 사람이 그의 시대에 누구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5월 다음에 쇼가 돼 있죠. 이 쇼는 이 for so가 동사 1번, showed가 동사 2번이죠. 그리고 또 더 distinctly, 바로 뚜렷하게,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뚜렷하고 명백하고 또 어떻게? 힘있게, forcibly니까. 더 뚜렷하고 힘있게 보여주는 사람도 없었죠. 뭐를요? 어떻게 그들이, 그쵸? 어떻게 그들이 아니라 이때는 이게 그것들이죠. danger죠, dangers. 그것들이 피해져야 하는지, 위험들, 그죠? dangers, 그걸 받는 겁니다. 그 위험들이 어떻게 피해질 수 있는지, 이때는 가능의 비트용법이죠. 피해질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없었대요. 누구보다? 워싱턴보다죠. 조지 워싱턴보다. 그래서 비교급에서 이렇게 주어를 갖다, 주어 부분에 부정어를 때리면은 이게 뒤에 된 뒤에 나오는 이 부분이 이제 최상급으로 보시면 되겠죠. 워싱턴 말고는 없단 얘기예요. 워싱턴만이 미래 위험을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피해질 수 있는지를 아주 뚜렷하고 힘있게 말할 수,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워싱턴밖에 없단 얘기입니다. 자, 요 정도 하시고, 자, 이제 3번 넘어갈게요. 자, 과학적 진리죠. 예, 과학적 진리는 is not to be gained. 얻어질 수 없다죠. 나시니까. 얻어질 수 없다. 이것도 가능이죠. 뭐에 의해서? 관찰과 observation, logic, 논리에 의해서만. 언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그것은 뭐예요? 과학적 진리죠. 이것이 is not like a precious mineral이에요. 아주 귀중한 어떤 이 미네랄은 미네랄이죠. 광물 같은 거죠. 귀중한 광물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근데 그 광물은 어떤 광물입니까? 예, 뒤에서 위치 이하가 쭉 꾸며줍니다. 그쵸? 여기까지예요. 바로 손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쵸? will fall into your hands. 너의 손에 들어오게 될. 만약 뭐 한다면, 너가 시프트 한다면, 시프트가 뭡니까, 여러분? 이게 채로 걸러다예요. 채로 치면서, 채로 치다, 채로 걸러내다, 거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1번 뜻이고, 그리고 이게 면밀히 조사하다의 뜻이 있어요. 면밀히 조사하다. 아시겠죠? 뭐 프로브 인투 정도, 그렇죠? 프로브 인투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너가 이제 그 땅을, 그렇죠? 흙 또는 땅, 바로 그것은 뭐예요? 미네랄이죠. 미네랄을 감추고 있는 그 흙을 이렇게 채로 친다면, 그렇죠? 너의 손에 들어오게 될 그러한 귀중한 광물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 진리라는 것은. 그럼 뭐냐? 과학적 진리는 뭐다? 과학적 진리는 has to be created이에요. 창조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학적 진리는 어떻게 돼요? is a creation, 창조물이에요. 인간 정신 또는 인간 지성의 창조물입니다. 자, 요 정도 하시고 이제 4번으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at you have to learn 이에요. 너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예, 뭐 한다면, if you are to be a good citizen, 바로 너가 좋은 시민이 되려면, if 다음에 쓴 비투용법은 의도죠. 뭐뭐 하려면, 너가 좋은 시민이 되고자 한다면 세상에서, 그쵸? 끊어줘야겠죠. 너가 좋은 시민이 세상에서 되고자 한다면 네가 배워야 할 것은, 자, 여기까지가 다 뭐예요? 지금 주부죠. 여기까지가 다 주부입니다. 자, 너가 배워야 하는 것이 뭐다? is that 이하인데, 그 that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은 여러분 삽입이 돼 있어요. 또 그렇죠? 도우절이 삽입이 돼 있죠. 이게 어디까지일까요? 엄청 기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아, 그렇죠. 도우는 비록 뭐뭐이지만이죠. 예, 양보를 나타내는 부사절이 이 대절 안에 껴들어간 거예요. 자, 배워야 될 내용들을 그럼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비록 뭐뭐이지만, 비록 너가 확실히 싫어하지만, 뭘 싫어해요? 많은 너의 이웃들을요. 그쵸?
그리고 싫어하면서 이게 동사 1번이고 differ from이 동사 2번이죠. 그리고 다르지만 그들 중 몇몇과. 근데 어떻게 달라요? 너무 강하게 다르죠. 자, so 형부 대시죠. 자, 다시 해석합니다.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단데 이거는. 자, 너가 확실히 너의 이웃들 대부분을 싫어하고 그리고 그들 중 몇몇과 의견을 너무나도 강하게 달리해서 you could not possibly live in. 너가 살수 없지만 아마도 그쵸? 어디 안에서 그 같은 집에서 그들과 그들은 누구예요? 바로 이웃들이죠. 이웃들 중 몇몇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죠. 자, 그 사람들과 같은 집에서 사는 것이 불가능하기는 하지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does not give you the smallest right예요. 바로 너에게 아주 작은 권리도 주지 못한다는 거죠. 어떤 권리입니까? 예, to injure them, 그들을 해하던가, 그들에게 상처를 주던가, 또는 심지어 to be unseal. unseal은 이게 정중하지 못한 거고, 시민답지 못한 거고, 무례한 겁니다. 무례한. 그쵸? 그들은 바로 이웃들이잖아요. 이웃들에게 무례할 수 있는 그러한 작은 이유도, 가장 작은 이유도 너에게 주지 못해요. 그쵸? 예, 나와 맞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부라고 해도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와 맞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해하거나,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행한다면, 그런 권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죠. 우리가 참된 시민으로 살아간다면. 그쵸? 예, 그래서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사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것도. 그래서 좋은 시민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제가 봤을 때는 교훈적인 그런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